안녕하세요, 문경입니다. 요즘에 또 완전 피부 찢어질 것 같고 우리 같은 건성 기미였는데 살아남기 힘든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떤 식으로 집에서 관리를 하는지 제가 좀 편안하고 아주 꿀템 가득하게 영상을 찍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클렌징 단계부터 진짜 꼼꼼하게 관리하는 날? 하는 그 스텝들을 싹 다 보여드릴게요. 오늘처럼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을 풀로 한 날에는 최대한이면 이런 아이 리무버를 써주려고 합니다. 사실 좀 귀찮으면 그냥 클렌징 오일로만 닦을 때도 있지만 웬만하면 우리의 눈은 소중하니까요. 이거는 홀리카홀리카의 클린업 립앤아이 메이크업 리무버고요. 요거를 눈 위에 올려주고 닦아낼게요. 이렇게 지그시 누르고 있다가 눈썹도 싹 지워주고 나의 민낯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 아 맞다,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 게 여기 벌써 붉은증이 확 있는 게 보이죠? 제가 며칠 전에 약간 접촉성 피부염 플러스 약간 알러지 반응이 여기 나비존에 싹 올라와가지고 지금 여기가 오돌도톨하면서 약간 열꽃 피듯이 확 올라온 상태예요. 요즘에 제 피부가 너무 컨디션 좋아가지고 맨날 영상에서 요즘 피부 컨디션 너무 좋다, 너무 신나요 맨날 이랬는데 되게 슬프게도 지금은 그런 상태를 보여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싹 닦아주고 면봉에다가 아이 리무버 딱 묻혀서 제가 안방에서 영상 촬영하는 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촬영하는 구도나 뭔가 촬영하는 공간을 한 번씩 바꾸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 보는 우리 목독자들 입장에서도 좀 다른 화면을 보는 게 더 재밌지 않을까요? 아이 리무버는 진짜 안 나올 때까지 꼼꼼하게 닦아내줘야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안 닦아내면 결국에 이게 색소 침착으로 눈 주변이 거무튀튀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뭐가 좀 잘 나는 편이라 아니 내 피부는 왜 이렇게 예민한 거야? 말끔해. 그리고 지금 입술은 딱히 수정을 안 한 상태라서 나가 있을 때 거의 남은 게 없거든요? 이따가 그냥 클렌저로 한번 깨끗하게 지워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화장실로 이동을 해볼게요. 화장실로 왔는데 먼저 가장 첫 번째 기본 이렇게 세안 전에는 꼼꼼하게 손부터 씻어주세요. 뭐 아이 리무버 통도 만지고 카메라도 만지고 핸드폰도 만지면서 더러워졌기 때문에 꼭 반드시 닦아주고 저는 요거 아이뽀의 데일리 순수 클렌징 밀크를 사용합니다. 사실 저는 클렌징 제품도 엄청 다양하게 쓰는데 이거 포인트 앤 피지 속 베즈 클렌징 오일 사용할 때도 있고 이거 넘버지 녹차 숯 클렌징 팩밥 사용할 때도 있고 근데 오늘 이 아이를 사용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 너무너무 건조하기도 하고 약간 예민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스페셜 루틴 중에서도 건조함과 진정을 잡아줄 수 있는 스페셜 루틴으로 갈 거기 때문에 무조건 가장 순한 클렌징 밀크를 사용을 해줄게요. 손에 묻혀준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다 묻혀줬으면 이 손바닥으로 벅벅 문지르는 게 아니라 여기 끝에 있죠? 끝에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워주세요. 지금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막 이것저것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여드름이 많이 난다, 유분기가 많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밀크 사용하시는 거 진짜 추천드리고 특히나 예민하신 분들도 이런 약산성 클렌징 밀크 사용하시면 확실히 좀 순하고 촉촉해서 사용감이 되게 좋을 거예요. 뜨거운 물이 안 나와. 물을 살살 묻힌 다음에 좀 비벼주고 유화 과정을 한번 거쳐주고 난 다음에 미온수로 씻어내줍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하나도 안 땡겨요. 진짜 순하게 뭔가 화장이 지워진 느낌? 그리고 나서 오늘은 좀 스페셜한 날이니까 이 파파레서피의 가지 클리어링 효소 파우더 클렌저 이거를 사용해줍니다. 어쨌든 각질 제거는 무조건 필수거든요. 제품이 잘 먹으려면 좀 깨끗한 바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각질 제거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 제품들을 넣어야지 얘네들이 쏙쏙 피부로 잘 흡수가 돼요. 이거는 이렇게 가루 타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물을 살짝 적셔서 좀 꾸덕꾸덕하게 만들어서 클렌징을 하는 건데 이 효소 파우더가 너무 좋은 게 우선 첫 번째로 진짜 순해요 얘도. 그리고 세안을 하고 난 다음에 당김이 하나도 없어서 저 같은 건성 피부들한테는 이 가지 너무너무 잘 맞고요. 얘도 엄청 순한 약산성이라서 좀 저처럼 피부 이렇게 뭔가 올라온다, 여드름 난다 하시는 분들 더 추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살짝 묻혀서
꾸덕꾸덕하게 만든 다음에 거품을 막 내주면 이렇게 거품이 금방 나거든요. 최대한 이 거품을 얼굴에 다 올려서 이렇게 하면 여기에 있던 그 효소 알갱이들이 살짝씩 느껴져요. 네, 요렇게 문질문질하면서 마사지를 해주면 얘가 각질을 제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걸로 한 일주일에 두 번 정도만 사용해도 진짜 얼굴 부들부들해지고 확실히 코 주변에 요철했던 부분 이런 데가 정말 말끔해져요. 이렇게 하고 닦아내줄게요. 저는 평소에는 요거 아리얼 애플사이더 클렌징 폼을 사용을 하는데 오늘같이 좀 스페셜한 날에는 꼭 요거를 사용을 합니다. 짝이 뒤에 수건이 있지만 난 수건을 쓰지 않겠어. 갑자기 반말하지 왜? 요거 필리밀리의 비건 페이스 타올 사용할게요. 이게 그냥 한 번 쓸 수 있는 엄청 얇은 페이스 타올이에요. 이 페이셜 타올을 사용하는 이유는 아까 그 수건이 저희가 아침부터 꺼내놓은 수건인데 그럼 제가 하루 종일 어쨌든 손을 닦듯 물 닦듯 사용감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 상태로 뭔가 얼굴을 또 닦는 게 싫기도 하고 아침에는 그나마 좀 사용을 하는데 그리고 저희 집엔 또 마로니가 있는데 정마로니 요즘 털이 너무 많이 빠져요. 털이 이렇게 수건에 이렇게 붙어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밤에는 이렇게 페이셜 타올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요거는 믹순의 하센티 버블 토너인데요. 이걸 먼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볼에다가 슝, 슝, 목까지도. 저희가 오늘 각질 제거를 했잖아요. 근데 각질 제거를 하면 어쨌든 또 한 번 뭐 토너 패드로 닦아낸다거나 솜에 굳이 묻혀서 닦토를 해줄 필요가 없거든요. 특히 저는 계속 여기에 무언가를 힘을 가해서 닦아내면 더 예민해지셔서 최대한 이렇게 버블 토너 같이 좀 순한 제형을 골라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하센티 버블 토너 이게 병풀, 어성초, 티트리 이거의 줄임말이거든요. 근데 딱 그냥 느낌만 봐도 완전 정문향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엄청 잘 쓰고 있습니다. 사용감 자체도 정말 순하고 엄청 촉촉해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사용을 한 다음에 조금 두드리면서 흡수시켜주면 즉각적으로 좀 수분 공급이 확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요거 정말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 여기 보이죠? 이렇게 여기가 알러지가 지금 촤락 올라와서 엄청 우돌도돌하고 좀 아파요. 입술 너무 건조하니까 이거 소울 립밤 바로 좀 바를게요. 이렇게 발라주고 여러분 너무 지금 자신감 떨어지거든요. 입술 진짜 양심적으로 딱 틴트 한 코트만 발랐어요. 이 정도는 좀 봐주세요. 너무 민망해서. 스페셜 데이에 빠질 수 없는 이 부스터 이거를 사용을 해줄 텐데 저는 아시죠? 여러 가지 스텝을 거치는 걸 좋아해서 쓰는 제품들의 가짓수도 정말 많고요. 그리고 그때그때 뭐 오늘은 너무 민감하다 하면 민감 루틴, 오늘은 뭔가 좀 안티에이징을 간다 그러면 안티에이징 루틴 그때그때마다 좀 다르게 해주는 걸 좋아해서 건조함과 예민함을 잡아주는 진정 수분 관리니까 멜라주의 리얼 히알루닉 블루 앰플 속 건조 딱 채울 때 이만한 거 없는 것 같아요. 우선 부스터일러 켜주고 얘를 많이 넣어준 다음 듬뿍듬뿍 발라줘요. 요거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조금 있다가 다른 세럼도 바를 건데 앰플이나 세럼을 같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순서를 정하실 때 유분기가 덜한 지금 이런 애들은 수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먼저 발라줘서 수분기를 확 열어둔 다음에 그 다음에 유분기 있는 애를 나중에 쓰는 게 좋거든요. 한번 쫙 발렸으면 이 얼굴 전체에 천천히 얘를 먹여줍니다. 최근에 뭐 이것저것 유튜브 때문도 그렇고 다양한 저의 진로에 대해서 혼자서 생각이 많아진 거예요. 또 아시죠? 저도 되게 단순한 사람인데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러죠. 그건 정말 좋은 편이에요. 그냥 한번 있다가 잘 빠져나고 잘 까먹고 단순한 타입이긴 한데 근데 한번 그 고민에 빠질 땐 정말 누구보다 깊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한참 그걸로 스트레스를 그 끄적갠가 팍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다음날 확 뭐가 올라온 거예요. 아 역시 이 멘탈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 멘탈 관리 이너 뷰티에 대실패를 해가지고 이렇게 몸으로 확 드러나는 내가 타입이구나. 그리고 운동자들도 그래도 너무 고민이 있다면 혼자서 빠져있기보다는 그냥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한테 털어놓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새로운 제 3자의 입장에서
전혀 다른 해결 방법이나 그런 도움을 얻는 것도 되게 좋더라. 저는 그걸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피부 알러지를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갔어요. 이 보이세요? 쫙! 쫙 달라붙는 거. 제가 옛날에 다녔던 에스테틱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이렇게 손에 딱 댔을 때 이렇게 쫙 달라붙는 이 상태가 제대로 이 피부에 흡수가 됐다. 잘 먹었을 때 이렇게 쫙쫙 달라붙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거 더마펌의 수딩 리페어 토닝 세럼. 이거를 이렇게 짜서 싹 올려줄게요. 아니 뭉독자 제가 이거 쓰고 나서 얼마 전에 영상에서도 제 피부가 너무 요즘 하얘지고 계속 밝아져서 이제 옛날에 썼던 21호 쿠션이 너무 노랗고 나한테 어두울 정도, 칙칙할 정도로 피부톤이 밝아진 거예요. 다른 스킨케어도 요즘에 너무 잘 맞았었는데 가장 아침 저녁으로 꼬박꼬박 바른 게 얘거든요? 이게 진짜 피부결도 좋아지고 너무너무 나랑 잘 맞는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아시죠? 여러분 이걸 절대 다 따라하실 필요 없고 이렇게 해야만 뭐 피부가 좋아진다 이게 아니라 저는 그냥 다양한 걸 쓰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하는 것뿐이지 우리 몽독자들은 둘 중에 하나만 하셔도 충분하다. 많이 바르는데도 하나도 뭔가 이렇게 흡수가 안 돼서 미끄덩거린다거나 겉에서 이렇게 겉도는 느낌 없이 진짜 쨍쨍하게 흡수가 된 상태입니다. 이제 대망의 스페셜 케어를 한 날에는 무조건 요 원싱의 히알루론산 모델링 팩. 에스테틱의 마무리는 뭐다? 바로 이런 모델링 팩이다. 그래서 집에서 요거 똑같이 해주면 진짜 홈케어 하나로 에스테틱 갈 필요 없어지는 그 정도로 아주 이거 너무너무 괜찮아요. 물론 이거 아주 귀찮은 단계긴 한데요. 뭐 확실하게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 팩볼에다가 제품 싹 쏟아주고 요거 이것도 원싱에서 같이 나오는 어성초 추출물이에요. 병풀 추출물도 있는데 오늘의 그 키워드는 뭐다? 수분과 진정. 그래서 히알루론산 팩에다가 요거 어성초 추출물 같이 배합을 해서 생수까지 같이 넣어서 좀 만들어줄 거예요. 특별히 없고 그냥 좀 쭉쭉 많이 짜줘요. 여기 생수도 준비를 했거든요. 처음에 감 잡는데 조금 걸려요. 그리고 이 올리는 스킬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하다 보면 다 늘고 나름 또 재미도 있고 제가 원래 화장실 아주 가까이 큰 거울에 대고 이렇게 딱 하는데 지금 거울이 좀 멀리 있어가지고 잘 되려나 모르겠네. 한 농도가 요 정도 되면 딱 좋은 정도. 이렇게 예쁘게 떠준 다음에 도톰하게 깔아주세요. 여기도 싹. 제가 이제 나름 홈케어 만렙이 돼서 이런 건 아주 잘 바릅니다. 어려워 어려워. 에라 모르겠다. 저 그냥 입까지 가릴게요. 짠. 거울 보면서 살짝 놀란 게 약간 피부가 한 톤 또 올라가지 않았어요? 여기 이렇게 묻은 이런 잔여물들은 이렇게 솜에다가 토너 묻혀서 살짝씩 그냥 닦아내주시면 돼요. 저 지금 너무 신기한 거 발견했어요. 제가 아까 딱 여기까지밖에 안 발랐거든요? 여기 맨 위랑 여기랑 여기가 훨씬 하얀데? 아까는 왜 약간 유분기 돌면서 끈적끈적했잖아요. 지금 끈적끈적은 아예 없고 유효 성분이 싹 다 흡수돼서 완전 보송해졌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마지막 마무리는 무조건 이렇게 장벽 크림을 하나 발라주세요. 가을, 겨울 속건조 심각한 날에만 바르는 리얼베리어의 익스트림 크림 이거 사용해줄게요. 아무리 모델링 팩을 했다고 해서 마무리를 안 하면 이게 예쁘게 다 담아둔, 청성스럽게 담아둔 이 성분들을 딱 이렇게 가둬주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마무리 단계에서 이 크림은 사용해주시는 거 추천드려요. 저는 진짜 이 익스트림 크림은 건성분들에게 진짜 진짜 인생 크림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잘 맞고 오히려 약간의 유분기가 있어서 이렇게 가을 겨울에는 약간의 유분감이 있어야지 유수분 밸런스 맞으면서
오히려 좀 더 장벽이 튼튼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마무리로 발라주면 너무너무 촉촉한 피부가 됐고요. 사실 진짜 여기서 조금 더 오버를 하면요, 우리 목독자들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요거 153 매스크림 제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 지금 여기에 확 알러지 올라온 여기 있죠. 사실 저도 모델링 팩 한 날에는 그냥 아까 그 크림 하나만 바르고 끝내는데, 이렇게 뭔가 예민하게 뭐가 오돌토돌 올라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요거 매스크림 약간 도톰하게 고민 부위에 올려주고 자면은 진짜 빨리 진정되더라고요. 이게 용량이 너무 적은데 뭐 어쩌고저쩌고 했거든요. 근데 좀 찾아보니까 이게 큰 용량도 팔더라고요. 혹시라도 난 이렇게 작은 거 말고 큰 용량으로 한 번에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큰 용량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여기 광차 확 돌면서 저 매스크림이랑 요 리얼베리어 익스트림 같이 바르면 진짜 뭔가 장벽이 튼튼해지면서 피부 속부터 건강해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나 이제 그만 스텝을 더 해야 되나 봐. 제가 요즘에 다시 또 바르기 시작한 거, 요거 벤튼의 속눈썹 영양제. 한동안 그냥 속눈썹이 너무 충분히 길어지고 진해져서 안 썼는데, 제가 최근 들어서 왜 속눈썹 자주 붙인다고 했잖아요. 확실히 아이리무버로 닦아낼 때 조금 속눈썹이 많이 빠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스텝도 하나 더 해줬어요. 이러다가 스텝이 한 20개 될 것 같지만 관리를 열심히 할수록 뭐다? 티가 잘 난다. 피부 예민하신 분들 이 스텝 한번 해보시면, 아까 제가 아이 리무버로 닦자마자 딱 보였던 홍조랑은 차원이 다른 아주 건강해진 애프터를 이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나요? 뭔가 열심히 준비를 해봤는데 우리 목독자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